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차를 이 썸바이저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내 차를 아끼세요. 진짜 잣됩니다.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썸바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썸바이저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썸바이저가 내 차에 장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그다음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담당 딜러, 영업사원분들이 요 썸바이저를 장착 출고를 하거나 중고차에는 장착이 되어 있을 확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자신은 이 썸바이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내 차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장착하고 계세요. 이 썸바이저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썸바이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자, 그럼 썸바이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썸바이저, 햇볕으로부터 이 안에 있는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햇빛 차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썸바이저 아닌가요? 자, 근데 이 썸바이저가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나? 햇볕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이 썸바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장점은 있기는 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실게요. 세게. 세게. 이 썸바이저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 할 건데요. 일단 차 안으로 들어가겠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바이저는 출고 때부터 장착이 되어 있었던 신차 영업사원이 장착해준 썸바이저로 보이고요. 자, 차에 타서 문을 살짝 열게요. 창문을 잘 열었어요. 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진짜 살짝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썸바이저가 짧아가지고 여기 아예 햇볕 차단이 되질 않아요. 햇볕이 오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오는 거랑. 그래서 이 썸바이저는 전혀 햇볕을 차단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른 썸바이저인데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걸 꼭 장착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거냐? 비가 올 때 여러분들 좀 답답하거나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 흡연을 하시는 분들 창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빗물이 들이닥쳐서 창문을 못 내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만 내리면은 썸바이저가 밑으로 각이 져서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이닥칠 염려는 없어요. 하지만 흡연하신 분들 제외하고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창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는 차량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지 이렇게 썸바이저를 장착하고 내 차를 망가뜨리면서 창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썸바이저가 도대체 뭐 어떤 단점이 있길래 이렇게 세경이 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실게요. 세게. 자, 이제 이 썸바이저를 저는 제거할 예정입니다. 왜냐? 저는 이 썸바이저 자체만으로도 그냥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썸바이저를 제거를 하면서 여기에 단점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썸바이저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 헤라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하실 수 있는데 손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을 하시고 헤라나 뭐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스티커 제거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썸바이저는 보통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양면 테이프로 도장면과 이 용품하고 붙어 있으면은 비 맞고 먼지 쌓이고 양면 테이프만 조집니다. 도장도 조지고 안에 먼지가 장난 아니고 나중에 광택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상처까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도장까지 가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 헤라를 준비했습니다. 헤라로 이렇게 끝을 긁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 썸바이저는 얼마나 접착력이 약하길래 그냥 손으로 떨어져요. 아이씨, 장난하나? 자, 그러면은 한번 떼볼게요. 이렇게 떼는 것도 엄청 간편해요. 지금 뭐 쑥쑥 밀면 쑥쑥 빠지네. 이렇게 손으로 툭툭 해도 빠지네. 그냥 이렇게. 오, 안돼. 잣됐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제거하도록 할게요. 아씨, 아파.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10초 만에 썸바이저를 제거를 했는데 제거했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썸바이저를 제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썸바이저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좀 먼지가 쌓였던 도장면이 드러나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굳었어요. 요거는 세차로도 없어질 게 아니고 스티커 제거제나 아니면 광택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더 중요한 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양면 테이프. 자 제가 조금 한번 제거해 볼게요. 완전히 양면 테이프도 찌들어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헤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약간 진짜 찌든 양면 테이프? 그래서 요거는 스티커 제거제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스티커 제거제를 제가 한번 뿌려두고 한번 다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은 했겠지. 자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스티커 제거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또 보시고 또 디테일을 사랑하시는 분들 형님들께서는 또 유리에 스티커 제거제를 뿌리면 유막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테스트를 하려고 그냥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테스트만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저는 스티커 제거제를 뿌렸으니까 녹는 시간을 좀 겸하여 한 3분 뒤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스티커 제거제를 뿌린 모습인데요. 양면 테이프가 정말 그냥 그대로 다 붙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찌든 때 보이시나요? 찌든 때 밑에와 도장면하고 색깔 차이를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이 찌든 때가 지금 잘 없어지질 않아요. 비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광택 아니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면 테이프가 지금 완전히 제거가 될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선발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손톱으로 하면 손톱 다 나가고요. 헤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힘을 가해서 와 그냥 잣됐네. 이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진상도 개 진상이 없어. 요거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도장면 지금 제가 아무리 헤라를 박박 긁어도 이게 깨끗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같은 거 창문에 딱 붙이잖아요. 막 뜰 때마다 한 번에 안 떨어지면 막 지저분한 게 뜯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것도 약간 악질이야 악질. 요걸 보고 여러분들께 내 차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헤라로 긁다 보면 도장면에 스크래치 다 나고 완전 파이고 기스 나고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없어졌다 쳐도 무조건 티는 나요. 무조건 티는 납니다. 제가 이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선바이저를 하려고 하면 내 차를 그냥 망가뜨리는 게 그냥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바이저를 안 한 차들은 절대 하지 말고 만약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빨리 제거를 해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제거가 빨리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스티커 제거제가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세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선바이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선바이저의 장점은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 있지.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께서 좀 비가 올 때 창문을 조금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다 단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선바이저라는 자체가 햇볕을 차단해주는 역할인데 그 자체는 아예가 하지를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거를 할 때도 진상짓을 하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제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마터면 도장이나 뭐 광택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바이저를 꼭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여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형TV 구독과 좋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 아, 이 선바이저들 어떡하냐.